오늘 기막히게 맛있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등갈비 레시피를 쌈박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의 요리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신박한 등갈비 레시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투어트! 먼저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요즘 이 품질에 이 가격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 한돈 암태지 냉장 등갈비 1.5kg을 36,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딱 봐도 무지 신선해서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오늘 싱싱한 등갈비를 더욱 환상적인 맛으로 이끌어줄 특별한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콜라인데요. 그냥 콜라 아니고 제로 콜라입니다. 그냥 콜라는 워낙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놈이라서 맛을 잡아주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제로 콜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첫 단계 등갈비 작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뼈 쪽의 근막부터 쫙쫙쫙 제거해 줍니다. 한돈 등갈비는요, 덩어리가 두껍지 않아서 핏물을 물에 담가 제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한 조각씩 소분해 주신 후에 끓는 물에 5분간만 데쳐 주시고 물에 헹궈 주시면 아주 깔끔한 맛을 가진 등갈비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등갈비를 커다란 냄비에 모두 담아 줍니다. 드디어 제로콜라 등판인데요, 등갈비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부어 줍니다. 통삼겹수육을 만들 때는 제로콜라가 아닌 설탕이 많은 일반 콜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익으면 고기를 건져내서 먹으니까 달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 등갈비는 콜라로 진득한 양념을 만들어 온전히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제로 콜라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콜라를 다 부어주셨으면 간장을 넣어줄 건데요. 간장량은 술안주나 간식으로 드시려면 콜라 양의 10분의 1, 밥 반찬으로 드시려면 좀 더 간간하게 콜라 양의 5분의 1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로소 단짠이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뭔가 감칠맛이 부족한 듯 합니다. 보통 이럴 때 굴소스를 좀 넣어주지만 오늘은 굴소스 대신 이걸로 넣겠습니다. 바로 멜젓인데요. 등갈비에 엄청 감칠맛을 선사할 겁니다. 멜젓은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듬뿍. 간단하죠? Too simple. 이제 남은 건 중불로 끓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국물이 졸아서 진득한 양념이 될 때까지 말이죠. 시간은 40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리는 단계에서 등갈비를 한 번씩 뒤집어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약 40분이 지나 아주 맛깔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양념도 진득하고요, 등갈비도 아주 부드럽게 잘 익은 듯 합니다. 적당히 진득하고 촉촉한 상태가 되면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시 2부에 세팅해 보겠습니다. 등갈비 푸짐하게 얹어 주시고요, 냄비에 소스를 야무지게 떠서 끼얹어 주시면 오늘의 요리 제로 콜라를 이용한 기똥찬 맛의 등갈비찜 완성. 너무 쉽죠? Too easy. 깨소금만 추가로 뿌려주겠습니다. 이거 만드시면 가족과 연인에게 사랑받으실 겁니다. 아, 그럼 먹어봐야겠죠? 콜라로 만들어서 더욱 부드러울 겁니다. 와, 정령 콜라로 만든 양념의 맛일까요? 적절한 단짠에 은은하게 느껴지는 멜젓의 감칠맛 정말 맛있는데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와, 뼈만 쏙 빼기 가능한데요, 여러분도 당장 만들어 드셔야 합니다. 진짜로 오늘은 콜라와 등갈비만을 이용해 등갈비 전문점보다 훨씬 기똥차게 맛있는 등갈비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뽕쉽은 다음주 여러분의 외식비를 아낄 수 있는 기막힌 고기 요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다음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 모두들 안녕.